같이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게 도대체 뭐가 게으른 거냐?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는 게이 잠언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는 항상 시킨 것만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고 더더군다나 60만 대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모세를 대적했던 많은 사건들을 옆에서 다 보았거든요. 다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았고 모세가 그걸 참다 못해서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을 내서 먹이라 그랬는데 참지를 못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라 그러고 반석을 두 번이나 칠 정도로 분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분이 일어날 만큼 모세 앞에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었다라는 거를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요?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자들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할까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이래서 능력이 없고, 나는 이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나는 이래서 힘이 없고, 나는 이래서 등등등등 전부 뭐야? 자기 육적인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못해, 못해, 못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너를 내게 내어놓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실 때 사람이 그것을 이루도록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여기에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 게으른 자에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맡기실 때내 힘이나 내 능이나 나의 지혜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하시는데 그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28절로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그가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두 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이것이 또 에서나 야곱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게으른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그 말을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자기가 이유가 있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안 갔다는 거죠.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었어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도 뭔가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를 대서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제로 불순종한 것 같은 작은 아들은 싫어요. 대답은 그렇게 하고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랑 비유를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으른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 이유를 대서 불순종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처음 기도하는 기회에서 모인 사람은 50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120문도만 남았어요. 기다리다가 나는 장사를 해야 돼서, 나는 결혼을 해야 돼서, 나는 뭘 해야 돼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시죠.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나는 사업이 있어서, 나는 결혼을 해야 돼서, 나는 밭에 가야 돼서, 다 그러고 가서 그 임금이 화가 나서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다 불러들이라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지런하게 세상의 일이 바쁘다고 간 사람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다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주째 아들처럼 아니 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그런가 해서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게으른 자인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결국은 쓴뿌리 때문에 넘어진다는 얘기를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그 쓴뿌리와 싸우셨어요. 잠언 24장 30절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두면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다 헤쳐놓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던 불이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사생결단하고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쓴뿌리를 뽑아냈었거든요. 나는 쓴뿌리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더더군다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쓴뿌리는 알 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그게 차후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미혹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날부터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일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부르짖고 무엇이 나의 쓴뿌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파생된, 나에게 생겨진 엉겅퀴가 무엇이고 가시덤불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래,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구나. 아버지, 쓴뿌리 뽑아주세요. 나는 못하니까요. 아버지께서 해주세요. 한마디 기도 한번 하고 말아버려요. 이게 뭐예요? 게으른 자예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거거든요.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예요.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있고 악한 영이 수시로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진전이 나게 이것과 싸워서 네가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날 빚으셨는데 이건 거룩한 성전인데 네가 어딜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짓밟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를 갈고 그 악한 것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길에 사자가 있어. 거리에 사자가 있어. 그리고 있으신 건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내세요? 근데 주님 일에는 시간이 없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어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제가 그랬죠.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내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게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얼만큼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여기보다는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뭔가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이 칭찬받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견고할 때, 성령과 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성경은 그걸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않은 자는 볼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성령과 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씨름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게으른 자예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사이에 악한 영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사이에 악한 영은 이미 내 안에서 행아리를 치고 있어요. 더 더럽히고 있어요. 쫓아냈어도 쫓아내서 깨끗하게 입은 그 상태에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는, 성령으로 채우는 이 일을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올 때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해진다는 거. 근데 그 귀신들이 들어올 때요, 티나게 안 들어와요. 티가 안 나게 숨어 있어요. 왜? 쫓겨나가 봤거든. 그러니까 더 숨어요. 탐쪽같이 숨어서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워 있는 게 뭐예요? 좀더 자자, 좀더 눕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가 침상에 그렇게 누워 있으면 들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 축에다가 회전문을 달아놓고 이 문을 계속 도는 것 같이 제자리 맴맴이라는 거예요. 제자리 맴맴. 침상에 누워서 좀더 눕자, 좀더 자자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니까 좀더 자자, 좀더 눕자, 아, 난 열심히 일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달란트를 가진 자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자 중에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가져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임금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셈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에다 그걸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져와서 결국 뭐예요? 제자리 걸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고서도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 갔다가 도로 제자리, 좀 은혜 받나 그럼 또그 자리, 은혜 받나 그럼 또그 자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요?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감정 따로인 사람이에요.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말씀 따르고 내 감정이 따른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오히려 다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말씀을 백날을 들어도 그 자리예요. 도무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진보가 없는 거. 왜 진보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할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을 붙잡지 않고, 이전엔 내가 내 감정이나 이전엔 내 생각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눈 뜨면 이전에 행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말씀은 또 들어. 근데 아유 바쁘고 이렇게 못해 하니까는 영적으로 자라나지는 않고 오히려 거꾸로 쏟쳐요. 은혜를 받았다가 쏟쳐. 거꾸로 밑으로 떨어져. 우리의 믿음은요, 전진이에요. 싸우면서, 쟁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무엇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발을 내딛어서 순종하면서 갈 때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또 무슨 비유를 하세요? 같은 마태복음 21장에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21장 32절을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나팔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여야 하겠나 그러고서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외쳐도 꿈쩍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이게 의의 도인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의의 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의의 도를 받고 의의 도를 행하지 않는 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겠다라는 건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다면 의의 도를 받지 않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고 이 십자가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이걸 믿었다는 거, 이걸 받았다는 거. 왜? 그들은 죄인이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리와 창녀들은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행위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바로 순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를 한 게 포도원을 잘 짓고 망대를 잘 짓고 그리고 농부들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간 어떤 주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열매 겨둘 때가 되어져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는데 누구를? 선지자들을.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 받고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이 곧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왜? 우리 심령이 돌 바치니까, 우리 심령이 가시덤불 바치니까, 쓴뿌리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세상 것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이 결실을 내지 못하는 거. 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와 똑같은 게으른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내 아들을 보면은 상속자니까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 죽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 못 박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의의 열매를 원하는데 의의 열매는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41절과 43절에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자, 게으른 자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느냐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먹었으면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 타령이 그 타령이면 지금 14절 말씀에 회전문처럼
그 자리에서 돌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얼마나 맥빠지겠어요. 제자리 걸음만 했어도 좀 나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더 악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걸로 바꿔졌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번영 신학을 전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교회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 이렇게 인정할 만큼 노인 권사님들이 교회 가서 부르짖고 철야하시고 그러면서 장로님들은 가가호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 대신으로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지 그분들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을 보면 너덜너덜 하도 많이 읽어서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파워포인트를 띄워줘서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성경책 안 읽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휴거하고는 싶어해요.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탐욕까지 거기에다 부려서 미련한 자들이 게으르고 거기다가 욕심까지 있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고 휴거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은 받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은 절대 가고 싶어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한 게으른 자, 어떤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이고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라고 그러는데 그 두 부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다. 이건 뭐예요? 이웃을 돌아본 사람,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 일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소자에게 냉수한 컵이라도 준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이웃 사랑을 한 사람에게는 양으로 치고 오른편에 두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왼편에다 두고 염소로 취급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말합니다. 영생과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안 되는데 뭐 이게 뭐예요?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어요. 거기에 손을 넣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젓가락을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먹었으니까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빵을 떼어서 손으로 식초에다 찍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걸 찍어서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려 올리는 걸 괴로워한다. 그런데 양식으로 예수님이 뭘 표현했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웃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양식인데 그 일을 하기를 귀찮아서 힘들어서 괴로워하면서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사랑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옆에 죽어가는 영혼, 옆에 헐버린 영혼, 옆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받아먹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받아먹는 자가 되는 건데 주님이 주신 계명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라.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고 내가 양식을 먹는 건데 이것을 괴로워하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할 수 없거든요. 선한 행실은. 게으른 자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얼굴을 보고 그리고 곧 잊어버린 자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보고 곧 잊어버리고 또 같은 짓을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회전문에 있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 합장은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사리에 맞는 것을 말하는데도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인본주의자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생각 밑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네 논리가 옳아요. 자기네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아닌 길을 아주 떳떳하게 갑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자가 돼야 되는데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침상에서 깨어 일어나는 자는 누구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얘기는 쉐마, 경청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제자리 걸음이 아닌 진전 있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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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목숨을 얻느냐 잃느냐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리고 그래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걸까 두드리래요. 계속 구하래요. 얻을 때까지 구하래요. 일찍 주면 그것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곧 빼앗긴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받으면 그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게 해주셨으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구나 듣고 아 그렇구나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거룩한 훈련에 무엇인가 요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나를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도를 맺는 그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 듣기에만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내가 살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게으른 자야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시니까 마냥차냥 언제 한참 있다 오시겠지 그렇게 게으르지 말고 촉각을 다투듯이 깨어서 주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던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의 재산도 다 내보내고 아내도 다 내보내고 아내나 자식이 괴물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20년 동안 자기가 얻은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환도뼈가 나갈 만큼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건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에 얼마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계시느냐. 얼마만큼 간절하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느냐 라는 거예요.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화를 많이 들어서 말을 했고 잠언 24장 30절로부터 31절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죠. 내가 게으른 자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지런히 하고 있는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가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거하고 있는지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고 있는지 아닌 자면 마태복음 21장과 25장에 말한 게으른 자들이 받는 영멸 예외 없이 우린 받게 됩니다.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나이 많은 이 나이에 저한테 시작한다고 말하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의 자녀들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답이 심플해요. 이때까지 한 걸로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으죠? 네 맞아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까지 네가 한 걸로 구원 못 받아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구원 받도록 잘 했었어도 아직 남은 이 시간에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끝을 마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을 깨어있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구원에 이른다고 보장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받거든요. 마음의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 있고 쓴뿌리를 제거시키지 않은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해.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감정을 붙잡았더니 한순간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럼 사람의 감정이 없어져야 되나? 아니요. 육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을 가져야 돼요. 육의 감정은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변해서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많은 고난을 참으면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하면서 힘든 거 굽이굽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왜 그랬어요? 구원 받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못 맞이한다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 이 게으른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늘 못하면 내일이 있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니 내일로 미룰 수도 없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고 또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겠고
그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온전히 성령님으로 지배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을 게으른 자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내 영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가는 자가 되어칠 수 있도록 매일을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심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새기게 하옵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거울로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것을 보고서도 곧 나아가서 잊어버리고 제자리 걸음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또 사자가 길에 있다 거리에 있다 하면서 이유를 대어서 나름대로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그리고 게으르게 누워있는 자도 되지 말게 하옵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이 악한 것들과 싸우도록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승리한다 하셨사니 굳건한 믿음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며 싸우며 나아가며 세우며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지옵나이다. 아멘.